안녕하십니까. 테크컬 포트 채널 라이프토크 벤치메이드 편 2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편에서는 벤치메이드의 폴더나이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픽스나이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벤치메이드가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폴더의 배경까지 지금 픽스나이프의 배경은 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폴더를 주로 만드는 메이커였죠. 네. 그런데 좀 예전부터 하여튼 그 벤치메이드가 근데 규모에 비해서 좀 간판 그 픽스나이프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인기 있는 대표적인 픽스나이프라 하면은 이제 또 그 님라버스 제품이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벤치메이드가 이제 나이프의 명가이다 보니까 좀 이제 욕심을 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보시면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래 가는 것보다 실패하고 잠깐 나왔다가 지금 없어진 제품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벤치메이드는 어떤 점에서 상당히 뭐 실험적인 제품도 많이 내놨지만 그래서 뭐 스파이더코만큼 이상한 뭐 실험적인 제품들은 아니었고 네. 나름 타당성 있는 제품들이었는데 봐서 이제 반응이 이제 몇 년을 봐서 좀 그렇다 싶으면 이제 바로 단종. 단종시켜 버리고 새로 내놨었는데 예전에 이제 벤치메이드도 그 아웃도어 헌팅 쪽 제품을 좀 했었고 특히 네. 주방용 뭐 식칼도 만들었을 정도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괜찮은 이제 픽스 나이프라고 하면 뭐 거기 이제 119보다는 작은 뭐 105 네. 뭐 102 정도 사이즈로 괜찮은 제품이 많이 있었는데 네. 그건 이제 2000년대 초에 이제 단종이 됐죠. 그래서 벤치메이드에 이제 보면은 지금 님라버스 이외에 별로 이제 어떻게 좀 주목을 끌 수 있을 만한 픽스나이프 많이 없다가 그 최근에야 좀 지금 많이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제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시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벤치메이드에서도 이렇게 이런 일반적 헌팅 나이프 할 수 있는 이런 그 헌트 시리즈라는 게 있어요. 보시면 조금 이제 생긴 게 조금 좀 평범하고 좀 심심하게 생긴 그런 디자인에 아주 이제 퀄리티는 물론 S30V를 썼지만은 좀 벤치메이드의 그런 이름값이라는 그런 뭔가 예쁜 그런 개성 있는 디자인은 아니지만은 쓰기에 그런 부담이 없는 그런 스키너 스타일의 헌터 나이프도 이렇게 있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시칼이 있었습니다. 벤치메이드의 시칼도 이렇게 아주 스탠다드한 형태의 그 대신 스틸 같은 경우를 조금 좀 고급 440C를 쓴 이렇게 또 이런 키친 나이프들도 이제 라인업을 만들었었는데 아 또 라인업들 중에서 지금 놓친 제품들 중에서 정말 그 시칼 중에서 고급 제품들이 있어요. 보시면 아주 좀 장미목에다가 뭐 카본 볼스터를 쓰고 뭐 이런 제품들은 정말 국내에 정말 소량 들어왔을 때 아 진짜 정말 좀 확보를 해놨으면 좋았었는데 그런 거는 지금 봐도 많이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픽스나이프들을 만들었었지만은 최근에 가장 좀 인기를 끌었던 제품 또 디자이너 바로 쉐인 시버트가 아주 요즘에 그 벤치메이드의 픽스나이프들을 만들면서 요즘 벤치메이드의 픽스나이프가 되게 꽃을 핀 것 같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모델 어떤 게 있겠습니까? 바로 그러면 부시크래프터죠. 그렇죠. 네. 나온 지가 한 7, 8년쯤 됐는데 나오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렇죠. 뭐 컨셉은 간단합니다만은 일단 딱 보기에도 아 이거는 부시크래프터 용이다 라는 그런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고 여러모로 이거는 이제 그 뭐 가죽 그 케이스 썼든가 그런 점에서 또 이제 그 향수를 자아내는 그런 효과도 있었을 거고 네. 부시크래프터 용으로 알맞게 적당한 사이즈의 두터운 칼날 네. 그 다음에 이제 칼날은 S30V로 이제 그 당시 최고 버전을 썼고요. 네. 지금도 이 칼은 이제 계속 꾸준히 부시크래프터의 어떤 그 하나의 모델이 되는 칼로서 네. 계속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보면은 이제 부시크래프트 나이프가 이제 또 전 세계적으로 뭐 서바이벌, 생존 이런 거가 인기를 끌면서 뭐 다양한 뭐 베어그릴스 나이프 그런 것도 있죠. 그다음에 무슨 뭐 다양한 뭐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다양한 그런 컨셉의 부시크래프트 나이프를 만들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제품들은 가성비 조금 좀 생긴 게 좀 뭐 형태적인 거는 비슷하지만 좀 뭐랄까 퀄리티가 조금 좀 아쉬운 제품들이었었어요. 근데 그 어떻게 보면은 벤치메이드가 예전부터 되게 좀 실험적이고 그런 다양한 픽스나이프들을 만들려고 노력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심심하죠 디자인적으로는. 하지만 심심하면서도 가장 스탠다드한 형태의 이 제품이 정말 오랜만에 대박을 터뜨리다 보니까 쉐인 시버트의 그런 디자인의 픽스나이프가 아주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면은 이 제품 이제 아까 1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벤치메이드의 제품에는 언제나 이렇게 또 디자이너의 그런 또 이름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쉐인 시버트 S30V 이게 또 로고가 있고
또, 아, 정말 그, 잘 만들었어요. 보면은 이제, 뭐, 이런 제품의 가공품질 이런 거 보면은 뭐, 스케일에다가, 뭐, 탱에다가, 중간에 스페이스, 서페이스 이런 거 갈아 놓은 거 보면은 정말 훌륭합니다. 진짜 역시 벤츠메이드의 이름값을 하고, 이, 핸들의 이 그립감도 이제 3D 형태로 써가지고 이제 딱 잡았을 때, 좀 두꺼운 나이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진짜 이게, 좀, 손에서 너무 크지도 않고, 딱 그런 좋은 그립감을 보이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전반적인 형태는 또 약간 좀 스키너 형태의, 약간 이제 또 드랍포인트 그렇죠. 형태의 스탠다드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은, 기본을 정말 최우선으로 하면서 정말 고품질의 가공을 정말 보이는 훌륭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뭐 칼집도 이제 보면은, 이제 또 고급스럽게 가죽으로 잘 만들어서, 또 옆에 이제 파이어 스틸을 낄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이제 다양하게 이제 그 아웃도어용으로 쓸수 있는 그런 이제 훌륭한 제품으로서 이제 또 벤츠메이드의 또 되게 대표적인 그런 픽스 나이프가 된것 같습니다. 또 그러면서 그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또 시버트 디자인, 또 아주 어떻게 보면 요즘 최신 택티컬 라이프의 그런 추세를 보여주는 또 이칼, 또 아다마스, 또 픽스 나이프가 또 어떻게 보면은 벤츠메이드의 주력 이제 소형 이제 픽스 나이프라고 할수 있으면, 택티컬 라인의 이제 픽스 나이프라고 할수 있어요. 보시면 이제 제가 몇번 이제 생존 나이프 편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요즘에 최근 택티컬 라이프의 추세가 가볍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뭐 비상 상황에서 이제 또 창으로 만들기 쉬운 그런 형태, 핸들이 이제 스켈레톤 형태고, 이제 한데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이게 파라코드로 묶어서 비상시에 이제 풀러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칼등 뒤에 이렇게 뭐 서레이션,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용했을 때 이제 혼상이 좀덕좀덜 가게 만든 그런 칼라 형태, 이렇게 삐죽하지가 않아요. 약간 지금 동글동글한 스타일이지만은 막상 이제 그런 자기 방어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생존이라던가, 뭐 유틸리티 엣지 툴로 사용하는데도 이제 또 아주 지장이 없는 이제 그런 제품이라고 할수 있고, 또 동시에 또 택티컬적으로도 사용하기 좋게 이제 슈스 같은 경우도 지금 신경을 많이 쓴 제품입니다. 예, 신속하게 탈착이 가능하고, 뭐 뒤에 탱락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군장에 결합을 가능하게 한 이런 아다마스 모델로, 이제 또 현재 벤치메이드가 상당히 이제 또 주력으로 하고 있는 그런 또 나이프라고 할수 있고요. 재밌는 곳이 또 벤치메이드의 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자, 대형 나이프를 많이 안 만들었었었는데, 최근에 또이 나이프가 아주 벤치메이드의 진짜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아주 좀 대표적인 그런 중대형 픽스 나이프가 된것 같아요. 이름도 그 벤치메이드 119입니다. 벤치메이드 119예요. 그러니까 뭐벅 119가 있었는데, 이게 좀그 119라는 느낌이 되게 좀 강하게 다가온 제품인데, 이 제품이 정말 진짜 그런 화려하거나 그런 제품은 아니지만은, 다양한 그런 유틸리티, 아웃도어, 뭐 그런 택티컬적인 용도에도 정말 사용하기 좋게, 좀 무난하게, 정말 올라운드로 잘 만든 그런 나이프입니다. 이 제품도 이제 쉐인 슈버트 디자인의 그런 나이프로서, 뭐, 지금 슈버트 디자인의 그런 아이덴티티다 하면 이제 핸들 쪽에 이 구멍, 그러니까 핀이라던가 볼트를 박지 않고 이렇게 튜브를 박아가지고 이렇게 딱 결합을 한게 쉐인 슈버트의 그런 특유의 디자인인데, 이 나이프 정말 지금, 아, 뭐, 가격적인 면으로 보면 약간 고가의 나이프이긴 한데, 그 전반적으로 너무 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너무 개성 넘치거나 좀 그런 디자인이 아닌, 정말 심플하게 만들었지만은 그래도 기본을 다한 정말 그런 재밌는 나이프입니다. 제품도 이제 국내에서 뭐 이제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고급 픽스 나이프의 이 정도 가격에 거의 끝판왕 정도로 나오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뭐 이제 그 필드 작업 같은 거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 야외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하나 정도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그 제품입니다. 그 이름이 어벤지스, 어벤져스, 뭐 하여튼 그래요. 맞아, 조금 보면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은 약간 그런 의미가 아닌데, 뭐 최근에 무슨 뭐 바불 이런 거에 지금 인기를 끌어서 이제 이름이 지금 그렇게 나왔고, 그 벅에 또 이제 대표 모델을 할수 있는 또 119를 어느 정도 좀 이제 좀 어느 정도 타겟으로 했는지, 이름부터 이제 119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시면 이 제품도 이제 또 이게 쉐인 시버트 이게 또 로고가 나와 있고요. 또 핸들도 이제 아주 튼튼하게 G10으로 아주 깔끔하게 잘 마무리했고, 뭐 뒤에 이제 또 다양한 해머 기능으로 쓸수 있는
그런 아주 좀 튼튼한 그런 또 스탠다드 유틸리티 그런 대형 픽스 나이프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쪽 이제 초일 부분도 이제 뭐냐 핑거 초일을 사용해가지고 잠깐 잡을 때 이렇게 짧게 잡아서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이제 또 실용성도 뛰어난 그런 나이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틸은 그 대신 좀 154CM을 썼어요. 뭐 요즘에 S30V 같은 것도 많이 쓰긴 하지만은 뭐 원래부터 옛날부터 이제 또 벤치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154CM을 많이 썼지만은 아직 이렇게 폴드 나이프가 아닌 대형 나이프에는 이제 다 S30V로 바꿨지만은 이렇게 대형 나이프에는 아직까지 154CM 스틸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벤치메이드 나이프 이제 픽스드 나이프 중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택티컬 라이프라고 할 수 있는 이제 SOCP 네. 이 모델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 제품 아주 요즘에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제품. 이 모델은 이제 나온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만 지금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모델로 특히 뭐 특수부대라든가 뭐 대테러 뭐 부대 같은 데서도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원래부터가 이제 그 근접격 투용 이런 용어 쓰다 보니까 뭐 거기 따른 트레이너도 나와 있고 네. 그래서 뭐 세트된 콤보 제품도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또 요즘은 조금 이제 형태가 달라진 서레이션이 들어간 다른 바리에이션 버전도 이제 나왔고요. 네. 여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벤치메이드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주력 택티컬 클로즈 쿼터 컴뱃 나이프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자리를 잡고 있는 편이죠. 그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장 특수부대라던가 무슨 군인들이 워낙 이제 군장들이 무겁다 보니까 이제 가볍게 딱 휴대를 하면서 뭐 간단하게 엣지 툴에 대한 용도도 쓰다가 만약에 정말 비상시 그럴 때 이제 근접 방어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 제품으로 이름이 소피 SOCP 대거 뭐 소피 대거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이 제품들도 이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진짜 인기를 끌고 있고 요즘에는 약간 좀 쇼티한 버전도 나온 것 같아요. 이런 게 있고 이런 제품들 이제 조그마하지만 두께는 상당합니다. 이런 거 있고 또 이제 칼집을 아주 잘 만들어 가지고 칼집 같은 경우도 이제 군장이나 이런 쪽에 이제 결합해서 여러 가지 작전 중에 빠르게 이제 뽑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그러고요. 또 이제 칼집이 깊어요. 그러니까 칼집이 깊어서 이렇게 탈취할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칼 같은 걸 갖고 있다 보면 작전 중에 탈취당한 거를 이제 방어에 막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좀 칼집을 깊게 만들었다는 얘기도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모델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저번 편에 소개시켜드렸던 이제 또 벤치메이드의 그 뭐냐 대거 나이프가 많이 없었는데 이 대거 나이프 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 솔직히 그렇죠. 네, 저번에 소개했던 인피델 오토매틱 나이프의 네. 픽스드화 네. 시킨 네. 인피델 픽스드 모델이죠. 예, 보면 아주 이제 또 가격은 좀 비싸지만 이제 또 나름 그 벤치메이드의 또 이제 고품질의 그런 가공 능력을 많이 보여줘서 이제 또 센터링도 아주 훌륭하게 잘 맞고 또 그 무게감도 이제 적당하고 아주 그 밸런스가 좋은 그런 그 자기 방어용 백업 대거 나이프 같습니다. 다양한 벤치메이드의 그런 제품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그 벤치메이드 같은 경우가 요즘에 근데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살짝 좀 침체기? 침체기 요 몇 년에 제품이 이제 나온 뭐 어떤 출시된 제품들을 보거나 그러면은 이렇다 할 모델들이 요 몇 년 동안 없었던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네. 뭐 그 다양성과 좀 실용성도 유니크한 디자인적으로 보면은 벤치메이드가 좀 스파이더 쿼터에 좀 살짝 밀리는 느낌 이런 것도 좀 들었고 고품질 무슨 뭐 하이테크 나이프라 그러면 좀 마이크로텍에 살짝 그런 밀리는 느낌 이런 전 들었어요. 마이크로텍과 뭐 벤치메이드는 그걸 비교하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점에서는 GT한테 좀 밀리고 있어서 그렇죠. 이게 좀 정밀 그런 예쁘고 또 하이테크한 또 거기 또 어떤 그러한 있는. 길을 이제 사실은 벤치메이드가 열어놓은 길인데 이제 후발 주자한테 이제 어떤 뭐랄까 이제 어떤 최고의 그 팩토리 나이프의 어떤 이런 자리를 좀 빼앗기고 있지 않나. 네. 물론 뭐 크리스 리브라든가 뭐 스파르탄 브레이드 같은 더 프리미엄 제품들은 이제 빼야겠지만 커스텀급에는 그렇지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프리미엄 나이프라는 거에 어떤 장르를 처음 연 것이 벤치메이드나 다름이 없는데 네. 계속 발전해 놓은 동안 이제 뭐 없어지고 생긴 모델도 많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어떤 그런 새로운 이제 도전자들도 생기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어떤 자기네 제품을 좀 정리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네. 어떤 모델들도 없어지고 또 새로운 모델이 추가되겠지만 또 지금은 그 창립자가 지금 아들한테 지금 그 경영을 좀 물려준 상태라서 또 그런 데서 오는 어떤 뭐 조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벤치메이드 같은 경우는 그
아웃도어샵이라던가 전그 미국에 되게 큰 아웃도어 이런 대형 유통샵에서도 지금 이제 아주 라인을 잘 깔아놔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좀 택티컬적인 매니아적인 그런 제품이 아닌 지금 아웃도어맨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되게 좀그 친근한 그런 나이프 브랜드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비록 그렇게 눈에 띄게 부각되는 제품은 많이 없겠지만 이런 없지만은 그래도 막상 이제 또 미국에서 그런 아웃도어용 레저용 나이프 시장은 또 이제 폭넓게 그런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뭐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이제 좀더 새로운 그런 뭐 2세 경영이 넘어가면서 뭐또 새롭고 그런 신선한 그런 아이디어가 많이 지금 유입이 된다면은 또 예전에 과거의 명성? 지금도 잘 나가고 있지만은 과거에 다시 한번 전성기를 지금 맞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좀 지금 벤치메이드가 약간 그 위치가 조금 애매해진 것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고급 프리미엄 나이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어떤 자리를 잡았다면 지금은 밑으로는 뭐 커쇼 같은 나이프들이 있는 거고 위로는 GT 같은 나이프들이 있어서 그 중간에 이제 어떤 자리 잡고 있는 게좀 그렇고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벤치메이드는 이제 젠틀맨 나이프라는 어떤 그런 사실은 뭐 장르도 아닙니다만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커쇼라든가 뭐 GT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택티컬한 이런 느낌을 주는 거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제 CRKT라든가 이런 나이프는 이제 좀 EDC한 느낌을 갖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버그는 이제 약간 클래식한 타입 이런 식의 어떤 좀 분화가 되어 있는데 벤치메이드는 지금은 너무 이제 그 제품이 좀 방대다 보니까 그런 게좀 정리가 안돼 있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건 벤치메이드는 그 스파이더카 처음 도입했지만 스파이더코는 그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도 그 자신의 그 틀에 묶어버리는 좀 그런 게 있어서 누가 디자인해도 결국은 써머를 갖고 있는 그런 타입의 까만 색깔의 핸들. 항상 그런 타입이었는데 이제 벤치메이드 거기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과해서 딱 봐도 이제 이거는 누가 디자인했구나 이런 걸 이제 많이 알려주고 특히 이제 벤치메이드 나이프의 특징 중에 하나는 폴더에서 볼때 핸들에 많은 그 공을 들인다는 점입니다. 보통 마이크로텍이나 이런 고급 브랜드 크리스브도 마찬가지지만 민자 형태의 그냥 핸들이 많았는데 벤치메이드는 뭐 최소한 널링을 하던 뭐 스케일을 대던 그다음에 뭐 단차를 주던 어떤 이런 변화를 줘서 좀 핸들을 좀 여러 가지 타입으로 만들었다는 점그 점이 좀 특이할 만하죠. 그다음에 또 벤치메이드의 좀 재밌었던 점은 지금은 이제 안 합니다만 예전에는 그 OEM으로 다른 회사의 제품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게 하리데이비슨과 HK 해클랜코크였습니다. 근데 거기 있던 제품들은 또 본래 있던 제품들하고 조금 디자인만 바꾼 형태도 있지만 거기서만 또 판매되는 그 특이한 제품도 있어서 나름 또 어떤 컬렉터도 꽤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때는 그 로놀프 나이브즈라고 거보에 있던 이제 사람들이 나가서 만든 클래식한 나이프를 표방하는 그러니까 뭐 러브리스 디자인이나 이런 걸 많이 썼던 나이프도 있었는데 이 나이프가 이제 경영이 어려우니까 벤치메이드가 잠깐 인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놀프 라인을 따로 만들었었는데 그건 뭐 크게 성공을 못해서 없어졌죠. 그다음에 지금 또 말한 거 외에 벤치메이드의 레드클래스라는 걸 만들었던 적이 있었죠. 레드클래스는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진 OEM 제품인데 그러니까 벤치메이드 디자인은 살리되 저렴한 나이프, 좀 뭐, 좀더 이제 대중적인 시장, 널리 보급했던 의도로 만들었었는데 뭐 괜찮게 판매는 됐었던 것 같습니다만 결국 그렇게 되면 벤치메이드 자체 이미지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레드클래스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은 이제 나중에 나오는 나이프들에게 어떤 많은 반면교사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특히 적어도 직간접적으로 GT 나이프 같은데 벤치메이드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리미엄 나이프에 디자이너를 쓰고 근데 그 점을 조금 더 이제 GT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더 부각시킨 점 그런 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스파이더코 이제 버드 나이프라는 이제 그 저가 브랜드가 있었는데 이거는 그래도 벤치메이드 레드클래스에 비하면 상당히 자리를 잡은 편이니까 어떤 그런 점에서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 샷쇼에서도 가면 이제 또 워낙 또 벤치메이드의 위상이 또 엄청납니다. 뭐 나이프에 관한 부스 중에서도 최대 부스 그런 건가요? 뭐 규모로 보자면요, 뭐 버기나 거보도 규모가 크고 근데 그런 게 있죠. 이제 버기라든가 거보는 이제 주로 오는 분들이 이제 주로 딜러라든가 뭐 그런 도매 취급 뭐 업자들이 많이 오는 거고 이제 소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들르는 곳은 이제 벤치메이드가 인기가 있습니다. 또 벤치메이드가 이제 샷쇼에서 해주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고장 난거 들고 오면 그제서 고쳐주는 거죠. 우선 뭐 샤프닝 해준다거나 그다음에 뭐 스프링 같은 게 부러지면 바로 해주고 뭐 그런 행사를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점이 이제 샷쇼에서 이제 벤치메이드가 이제 부스에서 가지는 좀 이제 특별한 뭐 이런 게 있고요. 네. 오늘 이제 미국의 이제 하이크 아 그럼 벤치메이드라는 이름이 어 왜 벤치메이드가 무슨 뜻이지? 얘기가 뭐냐면은 벤치메이드 벤치에서 이렇게 앉아서 만든다 그 뜻이 이제 또 우리는 수공으로 이렇게 정밀하게 정성스럽게 만든다라는 뜻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만든 뜻이죠. 네, 잘 그렇죠. 만든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으로 또 비록 좀 더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요즘에는 지금 텐션이 딸리는 느낌이었지만은 앞으로 이제 좀 더 저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물론 있습니다. 벤치메이드 네. 갖고 있는 뭐 네임 밸류도 있고 네. 그동안에 내놓았던 그렇게 다양한 장르의 제품을 만들면서도 나름 그 제품을 하나씩 대표할 수 있는 그 히트작들이 하나씩 있었다는 거. 또 벤치메이드 어떤 저력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또 벤치메이드 제품에 조금 더 이제 좀 재미있는 신제품들을 기대해 보면서 이번 라이프 토크 벤치메이드 편 2편. 그런데 우리 2편으로 한 건데 처음인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의미가 있는. 워낙 또 방대하고 그렇죠. 제품의 깊이가 있다 보니. 네네. 2편 그러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 주신 커스님 감사드리고요. 예. 예. 그러면 라이프 토크 다음 편에서도 재미있는 라이프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